데드리프트를 배우면 힙힌지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힙힌지를 여러분들은 분명 요렇게 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힙힌지를 배우셨다면 잘못 배우신 거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면 혹시 허리가 아프신가요? 데드리프트를 할 때 혹시 엉덩이에 자극이 오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힙힌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 허리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엉덩이 근육의 개입을 최대화시켜 데드리프트 중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파워리프팅과 보디빌딩 모두 입상 경험이 있는 공대생 출신인 제가 역학적인 시선에서 운동을 해석하여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운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배울 때 힙힌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힙은 이 고관절을 의미하고 힌지는 경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접히고 열리면서 몸을 경첩처럼 열고 닫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책의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책이 열리고 닫히는 모양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에서 힙힌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동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동작이냐면 무릎에 불필요한 과부하를 막고 고관절을 사용하여 상체의 위치를 조절하는 동작입니다. 즉 스쿼트처럼 무릎과 고관절이 둘 다 접히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고관절의 굴곡에 의해서 상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힙힌지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허리를 보호하면서 물체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무거운 물체를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힙힌지 동작을 마스터해야 허리는 보호하면서 다양한 자극을 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힙힌지라는 동작을 여러분은 미완성 퍼즐로 배웠습니다. 자, 분명 지금 이 영상을 보는 99%의 운동인 여러분은 손을 이렇게 해서 고관절을 접는 이것을 힙힌지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배운 힙힌지를 통해서 바벨을 드는 것이 데드리프트라고 배운 분들은 수박 겉핥기밖에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힙힌지의 본질은 이 후면사슬, 내 몸의 뒷근육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햄스트링으로부터 연결되는 둔근, 그리고 그와 연결되는 이 광배근까지의 모든 개입을 통해서 몸의 뒷판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이어져서 하나의 끈처럼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연결고리는 끊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힙힌지는 단순히 고관절을 접어서 엉덩이만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후면사슬의 근육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와 춤만 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무대를 준비할 때 표정, 눈빛, 카메라 동선까지 모두를 고려하는 것처럼 하나의 동작을 위해서 모든 근육을 하나하나 신경 써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힙힌지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관절, 힙이라는 부분을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한번 쭉 빼보겠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상태에서 이 무게중심을 절대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이 발에 이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게끔 무게중심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의도적으로 한번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아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쏟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지금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허리에 지금 부하가 많이 나. 그렇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는 순간 이 무게를 이 허리가 감당하려고 허리에 긴장감이 빡 들기 시작합니다. 이 허리에 긴장감이 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체중을 다시 뒤로 옮기면서 허리에 긴장감이 사라지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 무게중심의 이 무게의 중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을 찾아야 되고 이 지점을 찾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힙힌지라는 걸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힙힌지를 할 때 이 햄스트링 이 다리 뒷근육인 햄스트링이라 불리는 이 뒷근육이 자극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반면에 이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 엉덩이 근육 옆으로 돌았을까요? 네. 이 햄스트링에는 자극이 오는데 이 엉덩이 근육에는 정작 자극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올 텐데 어떤가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 엉덩이가 말랑말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햄스트링에서 연결되는 이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숨겨진 디테일을 한번 알아볼 텐데 이 햄스트링의 뒷근육을 조금 더
강하게 수축을 시키면 이 엉덩이의 근육이 자극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이 무릎에 각도 변화는 주지 않은 채 무릎을 뒤로 민다고 생각하고 이 햄스트링을 조금 더 수축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엉덩이에 훨씬 더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엉덩이에 조금 더 자극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후면 사슬은 이렇게 하나의 긴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위라도 느슨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부분도 다 느슨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는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몸을 올바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디테일은 발에 있습니다. 발은 내 다리 근육의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엄지발가락은 내 내전근의 힘을 사용하게 해주고 내 새끼발가락은 내 다리의 외측관근의 힘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힙힌지라는 걸 배울 때 그냥 이 고관절을 접어라 라고만 배우게 되면 이 발을 정작 신경을 못 씁니다. 자, 우리 실험엔 고관절을 한번 접어서 그냥 힙힌지를 해볼게요. 네, 보통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발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이 발을 골고루 눌러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엄지발가락이 뜨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이 엄지발가락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전근을 컨트롤한다 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뜨게 되면 이 내전근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들어주세요. 이 내전근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이 엉덩이 근육까지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이 엉덩이 근육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광배근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드리프트라는 걸 할 때 이 발 전체를 지면을 골고루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힙힌지라는 동작을 할 때 이 발이 지면을 골고루 누르고 있는지 꼭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디테일을 모두 살려서 힙힌지를 제대로 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은 모든 면이 지면을 골고루 누른 채 엉덩이를 뒤로 쫙 뺍니다. 엉덩이를 뒤로 쫙 빼서 무게중심을 가운데에 맞춰준 상태에서 이 햄스트링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늘린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수축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끈이 팽팽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이 엉덩이 끈까지 팽팽하게 되고 이 광배근까지 근육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의 팽팽한 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나중에는 풀면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팽팽한 선을 만드는 것이 힙힌지라는 거고 이것이 바로 100% 내 후면 사슬을 활용하는 힙힌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디테일은 파면 팔수록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하든 기초가 중요하듯이 운동도 이런 사소한 기초가 중요합니다. 구구단을 배울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반복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구구단은 자연스러운 내 능력이 됩니다. 이처럼 힙힌지의 패턴도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내 몸의 능력으로 키우시면 그 어떤 운동을 하던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3대 운동 독학하기 시리즈의 첫 번째 편을 힙힌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힙힌지라는 것을 통해서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데드리프트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운동하세요. 감사합니다.